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존재. 세균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죠, 당연히. 네. 아주 작은 생물이고 지구상에서 최초로 산소를 만들어냈고요. 폐기물, 하수 등을 분해해서 자연을 정화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도움을 주는. 예.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류를 초토화시킬 만큼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코로나19나 스페인 독감 등을 일으킨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으면 죽는 것과 달리 세균은 그 자체만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아, 그 차이구나, 세균 바이러스가. 이렇게 강인한 생명력으로 세균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치명적인 감염병을 무수히 일으켜왔는데요. 문제는 그런 세균의 수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아직까지도 현대의학이 다 제압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창윤 의사님, 이 세균에 감염이 되면 말이죠. 네네네. 무조건 안 좋고 위험한 거예요? 그게 우리 몸에 있는 것과 감염을 일으킨 건 좀 달라요. 네. 2019년 기록을 보면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람을 많이 사망시킨 질환이 뭐냐? 세균 감염병이에요. 전 세계 사람 8명 중에 1명 정도가 이 세균 감염병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감염병? 네. 계속해서 세균은 내성을 받고 정말 점점 진화를 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도 정말 여러 항생제 정말 전부 내성을 갖는 이런 흔히 말하는 슈퍼박테리아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지금도 목숨을 잃고 계세요. 무섭구만. 네. 1928년에요. 인류가 처음으로 세균 감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발견한 곳이에요. 네. 런던 한 병원에 네. 의사이자 미생물학자였던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항생제를 발견했어요. 우연이요? 예, 바로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임드. 페니실린 발견으로 거의 모든 감염병들을 이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승기를 잡게 됐어요. 그러면 세균과 맞서 싸운 지는 100년도 안 된 거네요? 그렇죠. 100년 남짓이에요. 제대로 싸운 지는. 네. 선생님, 근데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전에는 이 세균 감염병에 대해서 뭐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그 이전까지는 세균의 존재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요.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를 살았던 겁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병의 원인도 알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쓰러져가는 공포를 느껴야 했고요. 특히 지금부터 알아볼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세균 감염병 중 하나는 너무 처참해서 신이 내린 형벌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에 이 병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살이 썩는 병이에요? 살이 썩었다라는 게 확 귀에 들어왔고요. 네. 이 병이 뭐냐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 증상이 너무 끔찍해서 신의 형벌이라고 여겨졌던 한센균에 의한 한센병이에요. 한센병. 어떡해. 한센균은 주로 호흡기나 상처를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아직도 정확한 그 감염 경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과거에는 한센병이라고 안 부르고 이거를 한센균을 나균이라고 불렀어요. 나병? 나병. 아, 이게 나병이에요, 이게. 병 나병이라고 불렀고 그 나자가 한자로 문둥병을 뜻하는 그 나자예요. 예. 그 두꺼비를 나흘마라고 부른 데서 유래했대요. 그러니까 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경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 막 예수님이 고치시고 막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우창윤 선생님. 네네네. 저 한센균에 감염되면 뭐 초기 증상이 뭐 어떻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피부 발진이 생겨요. 그런데 특징적으로
그 부위부터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근육의 움직임도 약간 떨어지게 되면서 손발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기도 해요. 이 손가락 신경도 먹으면서 갈코리 손이 되기도 하고 이게 얼굴로 가게 되면은요 한쪽 얼굴이 떨어지기도 하고 얼굴이 비틀어지고 정말 다양한 이제 피부 증상 그리고 어떤 신경의 어떤 감각의 소실을 이제 일으키게 되죠. 이렇게 아주 고대부터 인류를 괴롭혀온 한센병인데요. 이게 11세기 중세 유럽의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퍼지게 되거든요. 십자군 전쟁인가? 와, 박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11세기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면서요. 중동 지역에서 이미 이제 한센병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십자군 전쟁하면서 병사들이 걸려가지고 그렇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아하. 유럽에 와서 이제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렇지, 당시 유럽에서는 한센병이 좀 낯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반응을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처음 본 유럽인들은 일단 공포에 휩싸였죠. 그리고 역시 원인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뭘로 또 했겠어요? 저주다. 그렇죠. 넌 신에 대한 벌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굉장히 학대하고 그랬겠죠. 심지어 이 약자를 가장 보호해야 될 교회마저도 등을 돌리고 말았어요. 중세 교회 지도자들이 이 환자들한테 한 말이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네. 너의 몸은 오염되고 더러운 옷으로 덮여있다. 네가 나 환자이고 이단자이며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해야 하며 교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홀로 살아야 한다. 네. 뭐 글을 보니까 환자들 대부분 다 가족에게 버림받고요. 마을 밖으로 쫓겨나는 거죠. 네. 저 마을 멀리 가서 뭐 움막 동굴 속에 살아야 되고 고립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제대로 먹고 마시고 취업받을 생각은 꿈도 못 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도 없었네요. 전혀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요. 환센병 환자에게만 주어지는 가혹한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서 금지 아니에요? 문제 내겠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한센병 환자들은요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려야만 했어요. 어떻게 알렸을까요?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정답. 네. 죽어서 알린 거죠. 에이, 죽으면 스스로 어떻게 알려? 그러니까 스스로 알려야 되는데 화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원 씨 미안하지만 오답입니다. 네. 진짜 1%도 안 가까웠어요. 네. 뭐 네네. 모르시겠어요? 정답. 네. 규현 씨.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쨌든 이게 귀로 듣는 게 좀 제일 빠를 것 같은데. 네. 그 노래를 부릅니다. 한센병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소리는 맞는 것 같은데 노래가 아니라 종을 울려요. 혜성 씨. 정답입니다. 아, 종이를. 아, 왜 이런 생각을 못할까 나는. 당시 한센병 환자들은요 이 종을 갖고 다니면서 아. 자기가 환자라는 거를 알리고 어떡해. 종을 들고 종을 치고 다녔어요. 얼마나 슬플까. 그림 속 인물 보면은요 그 한 가지 증상이 좀 보이지 않으세요? 네. 얼굴에 빨간색 반점이. 얼굴에 있어요. 빨간색 그 점들이 반점들이 보이죠? 손발이 없네요. 네. 그리고 절단되어 있고. 아휴. 손이랑 다 몸을 최대한 지금 옷으로 에휴, 가리고 있죠. 일어나, 그리고 진짜. 종을 들고 있죠. 당시 한센병 환자들은 결국 구걸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종을 쳐서 하거나 정말 종이 없으면 나무 막대기로 두들겨서라도 사람들이 피할 수 있게 소리를 내야 했어요. 그런데 이 한센병 환자들이 따라야만 하는 규칙이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또 뭐가 있죠? 물건 살 때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네. 흐르는 샘물에 손 씻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통행이 많은 다리 다니면 안 돼요. 불결하다고 그렇죠. 생각했던 그러니까 거죠. 한센병 환자들은 사실 그 병 부담도 그런 차별로 인한 고통이 훨씬 더 심각했던 것이죠. 조순트님, 그 당시 한센병 환자들이 어느 정도로 박해를 당했던 거예요? 거의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건 지금 화형을 당하는 나병 환자들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1321년 프랑스 남부에서
그때 당시 뭐 흉년도 잦아들고 십자군 전쟁의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 모든 불행이다 누구 때문이다? 한센병 환자들 때문이다. 저들이 저주를 몰고 왔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다 보니까 결국 한센병 환자들은 거짓 자백을 하고 산 채로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이 아픈 역사 뒤에는요 또 한 가지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중세 시대에 이 한센병을 신의 형벌이라고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그랬던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규현 씨도 잠깐 얘기했는데 바로 성경이었거든요. 하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가 내렸던 큰 벌인 나병의 뜻이 한센병이 아니었어요.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병을 짜라아트라는 히브리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짜라아트라는 단어는 악성 피부병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5세기 들어서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레프라 또는 레프로스라는 단어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말 그대로 갖다가 한센병 환자들한테 다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19세기 들어서요 노르웨이에 아르마우어 한센 박사가 한센병균을 발견했어요. 선생님 어쨌든 이제 한센병이라는 걸 이제 찾아냈잖아요.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환자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시선이나 처우도 좀 달라졌겠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한센병을 적절하게 항생제만 투약되면은 조기에도 치료가 가능하고 완치가 가능하거든요. 게다가 전 세계 인구의 한 95% 정도는 이제 자연 면역이 한센병에 대해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균 자체도 그렇게 아주 전염력이 높은 균의 형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한센병이 유행하는 지역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 사회적 낙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한센병 낙인. 우리나라도 어땠냐? 우리나라도 지금 소록도라는 곳이 있었죠. 일제 강점기에 이제 한센병 환자들은 이제 천벌을 받은 자로 취급이 되어가지고 그쪽에 좀 격리가 됐었죠. 그리고 갱생을 이유로 강제 노역에 이제 동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매장되지 못하고 모두 다 태워지고 죽은 다음에 정말 해부학 실습에 사용이 되기도 했었죠. 지금도 이제 많은 이제 환자분들이 완치된 채로 살고 계시는데 그 마음에 받은 상처나 어떤 이런 소외감들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소록도에 네, 살아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심지어 이런 그 소문도 퍼지고 그랬어요. 한센병에 걸리면 아기 간을 먹어야 낫더라. 예? 이런 괴담이 펴지면서 이게 정말 거야. 피해야 될 끔찍한 병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이처럼 한센병은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인간을 괴롭혀온 아주 오래된 균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한센병 유럽을 한번 휩쓸었잖아요. 얼마 14세기가 되자 아 유럽은 또다시 새로운 세균의 등장으로 또 홍역을 치릅니다. 14세기? 한센병에 의해서 또다시 신의 형벌이라 여겨진 이 세균의 정체는 바로 패스트입니다. 패스트가 진짜 무섭지. 우리나라에서 법정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패스트는 림프절을 통해서 혈관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요 혈관을 공격해서 주요 장기에서 이 출혈을 일으킵니다. 이게 뭐야? 진짜 저렇게 까맣게 되는구나. 근데 너무 잔인해서 검게 변하네요. 그을린 것 같은. 이건 진짜 신의 형벌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렇죠. 저렇게 까맣게 변해버린. 뭔가 악마의 악마의 상징처럼. 이게 패스트 공격에 의해서 피부에 출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프죠. 고통이 심해지다가 이렇게 검게 변한 이 팔과 다리 끝은 결국 떨어져 나가기도 해요. 이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60% 이상 고통, 3일 내지 5일 만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아하. 이렇게 신체 일부가 검게 썩어가면서 고통스럽게 죽으니까 검은 죽음 흑사병이라고 불리게 됐던 것이죠. 그렇구나. 교수님, 당시 패스트균이 어느 정도로 빠르게 유럽을 초토화시켰어요? 패스트균은 높은 치사율과 치명적인 감염물로 단숨에 유럽으로 퍼져나갔어요. 당시 패스트균의 확산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와, 1년마다 진짜 저렇게 빨리 전염이 되는구나. 진짜 빠르게 퍼졌네요. 당시 패스트균의 전염력이 어떻게 보이세요? 와. 그냥 뭐 안 간 데가 없는데요?
유럽 대륙을 다 삼켰네요. 유럽을 정복했네. 근데 이때 유럽에 패스균이 유입된 것도 결국 또 전쟁 때문이에요. 이 지도를 보시면 1346년부터 47년 그 무렵에요. 몽골은 흑해에 있는 크림반도의 남부 무역항인 카파를 포위해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중앙아시아 등지에 흉토병으로 퍼지고 있던 패스트가 이제 크림반도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1347년 10월에 카파에 살던 이탈리아인들이 이제 대거 피해서 전쟁을 피해 이제 도망치는데 이때 패스트균이 함께 왔죠. 오. 이후 이 패스트균은요 이탈리아를 넘어서 프랑스, 독일 그리고 나중에는 영국까지 퍼져 나갔죠. 단 7년 만에 전 유럽을 집어삼키는 그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얼마나 그 전염성이 위협적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네요. 야, 인간 멸망할 뻔했다. 그렇다면 패스트균이 단 7년 만에 전 유럽으로 빠르게 퍼지게 된 데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거든요. 네. 뭐지? 바로 쥐벼룩 때문이에요. 벼룩? 예. 패스트균은요 숙주 없이도 흙에 살 수 있거든요. 흙에 사니까 쥐들이 다니다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걸린 쥐를 벼룩이 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벼룩이 사람도 물잖아요. 퍼져나가는 거죠. 벼룩 더러워서 걸리는 거 아니에요? 쥐가 많이 있고 벼룩이 많으면은 그렇죠. 퍼질 수밖에 없죠. 쥐벼룩. 그런데 이 당시 패스트균이 강력한 전염성을 보인 데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사람들이 걸린 사람 주변으로 모이나? 바로 패스트균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얘가 비말로 전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말. 네. 그러니까 환자가 기침과 함께 공기중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더 빨리 확산되는 그런 사태를 불러왔죠. 저 그때는 뭐 마스크도 감기 없었을 테니까. 감기 같은 것처럼 감염되면. 실제로 이 시기에 패스트로 인한 피해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죠. 한 역사학자에 따르면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남부 등에서는요 지역에 따라 인구의 한 80%가 와, 에? 목숨을 잃는 80%가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드문네요. 그러면은 와, 와. 그러니까 이렇게 7년 동안이나 유럽을 휩쓸었으니까 패스트균으로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대 2억 명가량의 인구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럼 조금 더 갔으면 인류 멸망할 뻔했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셋 중에 한 명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당시 유럽에는 이 패스트라고 하는 게 너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다 보니까 이 패스트가 휩쓸고 난 이후에 이와 관련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어우, 뭐야. 와우. 피터 브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죽음의 승리라는 작품입니다. 일단 제목 자체가 죽음의 승리예요. 지금 멀리 원경에서 죽음에 의하여 불타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네. 좌측 상단 부분도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이 종을 막 치고 있어요. 죽음의 시간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이네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그 혼란은 더욱더 지금 심해지고 있어요. 어서히 지금 죽음의 파도가 사람들을 덮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와, 초토화됐네요, 진짜. 그런데 이 당시 유럽인들은요 한센병과 마찬가지로 패스트 역시도 그 원인을 저주. 그렇죠. 역시 또 신의 분노에서 찾았어요. 기록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날카로운 죽음의 화살이 세상에 떨어져 인간을 급살하라고 명했다. 남녀노소 없이 어떤 누구도 신의 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전능한 신의 울부짖는 창은 모든 곳을 공격했고 인류 전체에게 자비 없는 상처를 남겼다. 얼마나 좀 참담했는지. 예. 자비 없네요. 그 사람들은 신의 노여움이잖아요. 노여움을 풀어야겠죠. 어떻게 풀까요?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요. 그렇죠. 종교에 의존해야겠죠. 이 독실한 신자들 가운데서는요. 이 책질질 고행단이라고 이렇게 구성을 하고 상의를 쭉 내려 서리까지 내리고 다니면서 채찍으로 자기 등을 때리는 거예요.
심지어 끝에는 금속이 달려 있어갖고 때려서 피를 흐리면서 행진하는 거죠. 이렇게 자해를 해서 신께 용서를 구하고자 했던 거예요. 야, 그럼 더 감염되겠네. 어, 정확하죠. 면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고, 피 때문에? 옷도 안 갈아입고 이런 행동 때문에 오히려 더 폐수이 더 퍼져나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종교에 의지하는 방법 말고 좀 더 그럴싸한 방법 없어요? 어떤 방법을 썼냐면 바로 사혈, 피를 뽑는 거예요. 그것도 죽는 거잖아. 피를 흘리게 하는 건데 과다출혈로 그렇죠. 더 사망하게 된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우리 우창윤 선생님께서는 그때 당시 패스트 치료법으로 뭐 또 어떤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동물 치료라고 해가지고 실제 의사가 이제 고안을 해요. 뱀을 토막내가지고 이제 그 이제 부위에다가 이제 묶기도 하고요. 기생충의 끝판왕. 뱀을 여기 뱀. 붙였다고요? 네, 뱀을 토막내서 이렇게 이제 묶어놓기도 오, 하고 끔찍해. 그리고 대변으로 한번 좀 잘 발라보자. 대변으로 뽑는 거예요? 아, 우리 어떡해. 나름의 된장 바르듯이 분명히 나름의 논리는 있었을 거예요. 대변을 발라서 없애보자고자 했지만. 당연히 더 빨리 돌아가셨겠죠? 더 안 좋아졌겠네. 네. 효과는 당연히 없었고 정말 더러움의 끝판왕 아닌가? 그랬죠. 네, 우리 무지가 제일 무서운 거죠. 이렇게 전 유럽을 이렇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잖아요, 패스트가.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요, 중세 유럽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아주 큰 영향을 미쳤어요. 뭐 일하는 사람들이 확 줄었잖아요. 이제 일손이 확 줄었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농장주들이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지죠.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노동자들이 아, 지위가 상승하겠네요. 그렇죠. 어디에 일하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그래서 서서히 이제 봉건 제도가 몰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또 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신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패스트가 끝나지 않으니 절대적이라 믿었던 신과 종교에 대한 믿음의 균열이 가게 된 거죠. 이로써 종교개혁의 불씨가 지펴지기 시작했고요. 인본주의가 시작되는 단초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사회를 뿌리부터 바꿔놨네요. 중세가 끝났군요. 그런데요, 이 변화가 또 예상치 못했던 세균과의 전쟁으로 또 이어집니다. 이번에는요, 인간의 욕망이 불러온 감염병이에요. 욕망? 인간의 욕망. 욕망. 당시 이 감염병의 증상과 원인을 설명해놓은 기록이 있어요. 고름이 가득한 물집이 둥근 띠 모양으로 번져나가고 온몸에서 악성 피부 낭창이 발견된다. 이런 질병은 두창이 있는 사람이 전날 누웠던 침대에 눕거나 함께 누워도 생길 수가 있고 특히 다른 사람과 세국의 죄를 저질렀을 때 생긴다. 매독이네. 매독이죠. 네, 바로 사람의 욕망. 예, 성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된 매독균에 의한 감염병, 매독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매독균을 일으키는 세균이에요. 아, 저렇게 생겼어요? 학명으로는 트레파네마 팔리둠이라고 부릅니다. 꼬불꼬불 용수석에 생겼죠? 뱀 같네, 뱀. 예. 실지렁이 같네. 그렇죠. 이거에 어떻게 조직을 파고 들어가냐면요, 우리 마치 호두주 와인 따게 할 때 네. 콜크 비슷하게 이걸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한번 조직에 들어가잖아요. 면역 세포를 싹 피해가면서 아, 진짜? 계속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분비를 해요. 와. 네. 자, 그렇다면 이런 매독균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이에요 이번에? 매독 걸리면 그렇게 돼요? 어떡해. 아니 뭐야? 어머. 이게 뭐야? 어떡해. 자, 보신 것처럼 이 세균의 이름이 매독인 이유는요, 이 증상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피부의 궤양이 매화꽃과 비슷하다고 해서 에? 매화나무 매. 그래서 매독이에요? 자에다가 독!
예, 독을 독해서 메독이라고 부른 거예요. 처음 알았어요. 매화나무. 선생님, 그 매독에 걸리면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매독은 총 3단계로 진행이 돼요. 감염이 되면은 잠복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일기 매독 증상이 생기는데 주로 이제 성기 주변으로 해가지고 무통성 궤양이 생겨요. 한 1, 2cm밖에 안 되고 그냥 있는데 안 아파요. 그래서 그냥 이거 뭐지? 하다가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일기 매독은 뭐 이제 수주에서 수개월 뒤에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전신에 피부 발진이 같은 게 생겨요. 근데 3기 매독부터는 이제 내부 장기를 침범하는 매독이에요. 중추신경계, 뭐 눈, 뼈, 간, 뭐 우리 몸에 정말 대혈관, 심장 많은 부위를 침범할 수 있는데 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치매, 신경, 뭐 환각, 망청, 뭐 뼈의 어떤 골수염 아주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고요.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죠. 교수님 그러면 네. 이게 매독은 오로지 그냥 그 성적 접촉으로만 이렇게 생기는 건가요? 아니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후천성과 선천성이 있거든요. 후천성 매독은 90% 이상이 성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요. 선천성으로 매독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모종태도 그렇죠. 그 걸린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애인가? 엄마가 걸렸을 때? 네. 엄마가 매독에 감염됐으면은 아이는 매독에 걸리게 되는데요. 아이고. 이건 저 매독균에 의해서 아기가 심한 수포성 발진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경우예요. 이게 어떡해. 아, 자. 아, 안 돼. 아, 뭐야 이게. 안타깝네요. 아. 이런 선천성 매독은 발병률이 100% 이루고요. 사산 또는 사망률이 40% 이르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아 근데 교수님 이게 어쨌든 간에 너무나도 무서운 매독이라는 이 균이 유럽에는 어떻게 하다가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5세기에 유럽을 덮친 매독균이 당시 한 50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또 위세를 떨쳤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이유로 또 그런 대발생이 있었을까? 언제쯤이죠 이게? 15세기. 15세기? 네. 대항해 시대죠. 네, 바로 네. 대항해 시대를 열고 미지의 세계,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항해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콜럼버스의 교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콜럼버스 교황? 네. 저 생전 처음 듣는데. 네, 어떤 뜻인지 설명을 한번 해드려볼게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이 서로 교환한 물품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교류가 이뤄지면서요. 유럽에서 아메리카로는 천연두와 바이러스가 전파됐고요. 그리고 아메리카에서는 매독균이 유럽으로 전파되었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결국 대륙 발견과 이 문명의 교류가 질병 교환의 통로가 돼버린 셈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매독균이 그 아메리카 대륙에는 원래 퍼져 있었어요? 그 매독균이 처음 생겼던 게 어떤 인간의 욕망 때문이었다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시작이 뭐였는지 사진 한번 봐보실까요? 네. 뭐야 이거? 알파카? 라마거든요. 라마. 네. 당시 이제 신대륙에서 많이 이렇게 목축이 되고 있던 이제 동물인데요. 라마를 키우고 있는 이제 목동들이 라마들을 데리고 며칠씩 이렇게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아마도 이 목동이 암컷 라마에게 어떤 그런 욕구를 해소하면서 에? 라마가 가지고 있던 균이 잠깐 인간에게 옮겨갔던 게 시작이 아니었을까라는 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예요. 라마랑 관계를 했다고요? 네. 왜냐면 라마에게서 그 매독균이 있어요. 말도 안 돼. 교수님. 그 콜럼버스가 그러면 네. 이 매독균을 옮겨왔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아 그건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에요. 유럽으로 귀환할 당시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을 진찰한 스페인 의사가 남긴 기록 때문입니다. 그 증상이 뭔가 매독이 있었나 보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제독은 섬에 머무는 동안 주민들과 관계를 가졌다. 그가 그 섬을 발견하고 돌아온 후 원래 전염력이 강한 이 병은
아주 빨리 퍼졌으며 머지않아 그의 함대에도 환자들이 생겨났다. 아, 그 성욕 못 참고. 이후 선원들 중에 한 명이 스페인에 와서 처음으로 매독으로 이제 사망을 한 걸 시작으로요. 유럽으로 이제 확산되기 시작해요. 이때 매독이 더욱 퍼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또 하나 발생합니다. 또 뭐야? 1495년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샤를 8세가 일으킨 이탈리아 침공이에요. 그러자 이에 위협을 느낀 이제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들이 이제 동맹을 결성하면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때 프랑스 군축 병사들을 치료하던 의무병들이 프랑스군을 처치하다가 이상한 증상을 이제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몸에 이제 막 고름으로 뒤덮여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근데 이들에게 딱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병사들한테 바로 매독균에 감염된 여인들과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네. 프랑스군 군대 내에서 매독균이 퍼져가면서요. 어떻게 돼요? 병사 수가 점점 줄어들죠. 결국 샤를 8세는 프랑스로 퇴각을 했어요. 근데 이후에 프랑스 시민의 3분의 1 정도가 매독에 걸렸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완전 퍼졌네. 게다가 전 유럽으로 매독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쨌든 관계가 아니면 이게 퍼질 일이 없잖아요. 관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당시 거기에는 프랑스뿐 아니고요. 스페인, 스위스, 독일, 뭐 영국, 폴란드 등 다양한 나라 용병들이 있었고 그들이 다 돌아갔잖아요. 돌아가서 용병인 줄 저는 몰랐죠. 그렇지, 용병이니까 이분들이 지금 혈 왕성하다고요. 돈도 좀 벌었고. 네, 네. 가가지고 네. 가서 말 그대로 요즘 우리가 익숙한 N차 감염을 일으킨 거죠. N차 감염. 그래서 이후 후대에 나온 독일 책에 당시 상황이 묘사돼 있거든요. 군대나 대도시에서 10명의 청년 중에 한두 명은 전염의 희생양이 되고 있었다. 빈의 거리를 지나가노라면 여섯 또는 일곱 집마다 피부병과 성병 전문의라는 간판이 보였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성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정도로 그만큼 이게 많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혹시 저희가 아는 유명인 중에도 매독 걸린 유명인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그 뭐 전사 교황이라 불렸던 율리우스 2세 주치의는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어요. 교황 신체에 음란한 정형으로 덮이지 않은 곳이 없었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하하. 신도들이 왜 그 교황 바르듯이 치사하는 그런 그 의식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발을 못 내밀었대요. 덕분이라고. 그래서 신도들이 실망하고 돌아갔대요. 아. 프랑스 소속의 모파상 이 양반이 아주 여자관계 복잡한 걸로 유명하거든요. 예, 예. 이분은 매독 증상을 이렇게 표현까지 해놨어요. 아, 그래요? 내 뇌는 점점 물렁물렁해지고 있습니다. 밤이면 뇌가 끈적끈적한 액체 상태로 변해서 제 입과 코를 통해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아, 너무... 이거 뇌까지 나왔잖아요. 매독균 감염으로 인해서 이 정신 착란을 겪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예술 계통 쪽으로는 안 걸린 사람을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을 매독이요? 정도로 일단 유명한 화가로는 빈센트 반 고흐. 네, 그의 정신 착란 같은 그런 모든 증상들이 전부 다 매독에 인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와, 이건 그때 우리가 얘기 안 했어. 풀바디의 점심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에두아르 마네. 마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발이 썩어 들어가서 결국에는 발을 이제 절단까지 하게 되고요. 이 후유증으로 사망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지금 갑자기 막 환상이 와장창창. 그래서 온몸이 막 이렇게 아까 보셨잖아요. 이게 보여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걸렸고 이런 유족에 빠졌다는 그런 낙인이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숨겨야죠. 매독균이 두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우! 어떡해. 말도 안 돼.
뇌를 막 파먹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매듭균이 그 두피에 침범해서 궤양을 맞는 거예요. 이 정도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풍성한 머리카락이 건강과 권위의 상징이었는데 머리카락 빠져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발을 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 매독 환자들은 이 가발로 가리고 다녔고요. 그리고 이 향이 나는 향도 향수도 뿌리고 파우더도 뿌리고 그렇게 다녔었대요. 아유, 어떡해. 근데 이와는 반대로 나 매독이 안 걸렸어. 나 건강해. 이것도 좀 과시하고 알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알렸을까요? 다 벗고 다녀야죠. 네, 그렇죠, 그렇죠. 다 내놓고 다녀야죠. 거의 뭐 핫팬츠만 입고 다녀요. 거의 뭐 똥꼬티에 막 핫팬츠에 뭐 다 이러고 다녀요. 실수로. 네. 그렇죠. 등과 앞가슴이 많이 파인 드레스를 입어서 보여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없다. 당당히 내가 발신이 없음을 알리는 거예요. 아, 그런 패션이 거기서 나왔구나. 근데 교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매독균에 시달렸는데 뭐 이때까지는 뭐 치료법도 없었겠네요. 네, 당연하죠. 근데 하지만 워낙에 심하니까 나름대로의 치료법은 있었어요. 아, 이건 또 이상한 치료법 아니야? 도움 안 되는 치료법 같아. 뭐 똥을 바른다든가 뭐 그런. 환자들이 지금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으세요? 왜요? 그림 보시면 연기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거는요,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수은을 이렇게 발라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아주 중독 맹독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수은 중독으로? 그러니까 치료는커녕 질식, 현기증, 여러 부작용, 심지어 정신 착란까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수은을 이용한 것 중에 최악은요, 한 20일에서 한 30일 동안 이 수은 증기를 들이마시는 훈증요법이 있었어요. 예. 예, 이거 들이마시면 급성 중독으로 이게 피가 나올 수 있거든요. 피가 나오면 뭐라고 그랬느냐? 낫고 있다. 매독을 일으키는 나쁜 성분이 빠져나오고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매독은 좀 부끄러운 병이라는 인식도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가 진짜 완전 엉터리 치료법까지 더해줘서 네.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이 매독은 제대로 된 치료법도 없는 음지의 그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차 확산되기 시작해요. 아이고. 콜럼버스 이후에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쭉 가서 이제 인도를 거쳐서 아시아로 이제 빠르게 퍼져 나갑니다. 오, 아시아까지 왔구나. 네. 그리고 1495년에는 유럽에 확산된 매독이요. 1521년쯤에는 명나라를 거쳐서 조선까지 들어와요. 불과 한 30년 만에 아시아까지 쫙 퍼지게 된 거죠. 진짜 뭐. 그런데 매독은 여전히 부끄러운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서로 다른 이름으로 이제 불러요. 프랑스에서는 나폴리병, 이탈리아에서는 프랑스병, 폴란드에서는 독일병, 러시아에서는 폴란드병, 일본에서는 중국병, 조선에서도 중국에서 온 병이라고 해서 당창, 당옴 또는 뭐 광둥창 이제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니네 병, 니들 병. 자, 그러면 이 매독균이 이렇게까지 이 퍼지게 된 게 단순히 이게 콜럼버스 때문일까요? 다 사람들이 욕망이 그냥 이제 그렇죠. 동서양 교류가 더 활발해지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는 이제 그 신대륙 발견 이전부터요 이미 구대륙에 매독균이 있었다는 그런 설들이 나오면서 좀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매독이 신대륙에서 왔는지 또는 유럽에 원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 둘 다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지금 논쟁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창현 선생님, 지금은 뭐 이제 약도 있고 네네. 치료도 잘 될 것 같아서 이제 매독 환자는 없죠? 치료를 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곳을 보면요. 오히려 매독 환자가 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왜? 어디서 걸려오는 거야? 일본은 그쵸, 최근 10년 사이 거의 10배 정도 급증을 했고요. 만 건 넘었다고요? 네. 성병 전문의가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 3년간 매독으로 하는 병원 진료가 정말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서
야, 근데 이게 너무 지금 나 충격이야. 지금 진짜 옛날 병일 줄 알았는데 이게 저 이제 없어진 병이 만권이라잖아요, 지금. 예전에는 뭔가 성관계를 맺거나 하는 것들이 오프라인이 주로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러면은 좀 노력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밥도 네? 사고. 네. 오, 밥도 술도 한잔 먹으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도는 좀 제한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많이 온라인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만날 수 있는 사람의 그 지역도 너무나 넓어지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정말 젊은 층에서 이 매독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서 원래는 이제 매독을 그 표준 감시 기관에서만 좀 보고를 하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매독 환자들을 우리나라도 이렇게 전부 보고를 할 수 있게 관리의 정도를 높였어요. 와, 진짜 무섭다. 이렇듯 인간의 은밀한 욕망이 올라탄 아주 교활한 그런 병원균인 셈이에요. 야. 그런데 말이죠. 그 인간의 욕망이 불러온 감염병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네. 제국주의 시대에 벌어진 정복에 대한 욕망과 이 무분별한 산업 발전의 욕망에서 비롯된 감염병이 출몰한 거죠. 이 감염병은 1817년 1차 팬데믹을 시작으로 150여 년 동안 무려 7번의 팬데믹을 일으켰는데요. 과연 어떤 병일까요? 150년? 그거 아니야? 그 콜레라. 네, 맞습니다. 전시. 바로 콜레라는 최근까지 있었으니 역시 오른 네. 콜레라인데요. 또 보면 끝에 보안 할렸죠. 네. 채찍처럼 달린 거. 뭐 꼬리가처럼 보기도 하고 얘는 저거를 움직이면서 물에서 헤엄을 칩니다. 아, 네. 물에서? 예, 예, 헤엄을 칩니다. 그러니까 막 얘네가 있는 물, 오염된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감염. 콜레라에 걸리겠죠. 그렇구나. 오염된 물을 먹어서 콜레라가 들어오면 이 소장벽에 붙어가지고 이제 독소를 뿜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독소가 다량의 수분을 배출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지독한 설사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아, 너무 괴롭겠는데요? 아, 어떡해. 진짜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대요. 예. 물 위험해요. 우창희 선생님, 네? 그럼 콜레라에 이 감염이 되면 우리 몸에 대체 얼마나 많은 그 수분이 빠져나가는 겁니까? 많게는 하루에 거의 20리터에 가까운 네? 설사를 하루요? 하기도 해요. 20리터요? 네. 20리터? 네. 그리고 이때 나온 설사의 양이 체중보다 많아요. 많게는 정말 두 배 정도까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콜레라가 많이 발생하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는요, 콜레라 병동에 좀 특이한 침대가 있어요. 바로 쌀 수 있게. 와. 왜 침대에 저렇게 구멍을 모르겠어. 뚫은 걸까요? 그냥 계속 나오니까 그냥 받으려고 하는 거네요. 맞아요. 물만 나오겠네요. 정말 그래서 걸리면은 이렇게 물만 빠져나가는 게 전해들도 같이 빠져나가니까 근력이 없고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움직일 힘도 없어서 저렇게 아래 저렇게 대변을 받게 해놓고 설사를 계속하는 거고요. 끔찍하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성인이라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사망을 해요. 그런데 심지어 노약자나 아이들이다 못 버티겠죠. 그러면은 거의 사망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수님, 근데 네. 콜레라균이 네. 인간의 욕망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 그쵸, 거죠? 좀 의아하죠. 이걸 세상 밖으로 처음 퍼뜨린 건 바로 제국주의에서 비롯된 정복욕이었어요. 원래 콜레라는 인도 갠지스강 유역의 풍토병이었어요. 인도 갠지스강 유역 주민들은 강물에 콜레라 환자의 옷을 세탁하기도 하고 배설물을 버리기도 했어요. 심지어 그 물을 마시기도 했는데 아니 왜 그 물 먹으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마시는 거야? 결국 이런 오염된 환경 속에서 인도 내에서 콜레라가 창궐하게 됐고요. 19세기 인도에서만 1,5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와. 그런데 그때 그 나라에 식민지 지배로 들어간 나라가 있었죠. 영국 아니에요, 영국? 네, 맞습니다. 영국입니다. 영국 군이 들어갔죠. 어떻게 되겠어요? 코로나에 걸렸겠죠. 그렇죠? 예.
당시 인도에서 군대를 이끌었던 헤이스팅스 후작이라는 사람이 남긴 기록이 있거든요. 무서운 질병이 갑자기 덮쳐 수많은 불쌍한 병사들이 알아눕는 바람에 행군은 끔찍하게 이를 데 없었다. 환자 수송용 마차에 실린 채 죽어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였고 빨리 수송하면 목숨을 건질지도 모르는 사람을 태우기 위해 시체를 마차 밖으로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다. 어제 해진 뒤로 죽은 병사만 500명이 넘는다. 이 사람도 놀랬겠네요. 갑자기 막 병사들이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인도에서 시작된 콜레라가 영국 군대에 의해서 이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러시아까지 그냥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유럽의 그 닿을쯤 이 1831년에는 아주 그냥 강력한 그 위력을 발휘하는데요. 이집트 카이로에서는요. 총 인구의 13% 이상이 사망했고요. 헝가리에서도 최대 10만 명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때 그 오스트리아에서 그려진 그림이 하나 있어요. 어? 뭐야 이게? 오씨. 20대 초반의 같은 여성입니다. 왼쪽이 이제 평소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그린 게 콜레라에 걸린 지 1시간 만에. 네? 아, 근데 변했대요. 사람이 저렇게 네. 파랗게 변해요? 증상이 나타나고 1시간 만에. 그러니까 심한 탈수로 몸이 수척해지고 모세혈관까지 파열돼서 피부마저 검푸른색으로 이렇게 어이구야. 바뀌었고요. 안타까운 사실은 그림 속의 이 여성은 이로부터 4시간 후에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빨리. 도순지님. 당시 콜레라의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림 같은 게 있을까요? 그림을 한번 함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건 1832년에 그려진 프랑스의 만평인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남성 같은 경우에는 딱 부어도 혈색이 안 좋아 보이죠. 그리고 피부톤이 파랗게 물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콜레라를 음인화시켜 놓은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를 상징하는 프리기아, 모자를 쓰고 있는 마리안느로 프랑스 자체를 상징하는 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프랑스에서 콜레라로 10만 명이 넘게 사망을 했는데 이 프랑스 역시 콜레라 습격에서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전 유럽에서 콜레라가 창궐하던 시기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 영국입니다. 또 영국.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자기 제국주의 욕망에 의해서 혼란군을 퍼뜨렸잖아요. 결국 영국은 자기 나라까지 이제 콜레라가 확산되면서 그 부메랑을 직격탄으로 맞게 됩니다. 그럼 영국으로 교수님 네. 들어온 콜레라 균은 또 급속도로 왜 확산된 거죠? 아 역시 이것도 인간의 욕망과 관련이 돼요. 욕망? 예. 하도 먹고 싸고 이랬나? 뭐 왜 물이 오염됐죠? 네. 그때가 바로 산업혁명 시기예요. 아 도시로 네. 사람들이 몰려드니까요. 그렇죠. 몰려드니까요. 예. 산업혁명으로 인해 도시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사람들은 비좁은 방, 물이 새는 지하실 등에서 빽빽하게 모여 살았거든요. 이런 주거 환경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바로 화장실이었어요. 그렇구나. 위생이 안 좋구나. 정화장치가 설치된 화장실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사람들은 배설물을 거리나 도랑으로 연결된 오물구덩이에 그냥 버렸어요. 상황이 이러자 런던 하수도에는 오물과 보살장의 폐기물, 심지어 사체까지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832년에 런던에서만 2만 명이 콜레라로 사망합니다. 그 이후 콜레라는 주기적으로 유행을 하면서요. 1848년에는 약 15,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또 나왔어요. 와, 이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의사들도 뭔가 치료법을 연구하기를 시작을 해야죠. 여기서 또 문제를 내겠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콜레라 치료법으로 코르크 마개를 활용했는데요. 아, 그걸 어떤 방법으로 치료했을까요? 오케이, 정답. 치료했을까요? 오케이, 정답. 규현 씨. 맞춰야겠다. 코르크 마개로 네. 그 구멍을 막아야죠. 아, 그렇죠. 규현 씨, 정답. 와.
와, 말도 안 돼. 정답이에요? 정답. 난 이거 웃기는 오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도 웃길 거라고 생각한 건데. 이게 정답이라고? 이거 진짜 막는다고요? 이거 틀어 막는다고요? 당시 한 의사가 제안한 이 치료법은 기름칠을 한 코르크로 콜레라 환자의 항문을 막는 거였어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이 치료법이 시행됐는데요. 의사들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환자의 항문에 코르크를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아,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랬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배추 꼭다리로 막는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진짜요? 진짜예요? 그런 말이 진짜 있었어요. 어르신들. 어느 시대에 방구 하도 끼는 놈들 있어요. 저 배추 꼭다리 저 똥꽁 틀어 막아 막 그랬었잖아요. 저희는 그 시대 안 살았어요. 근데 똥을 못 쓰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황이 심각한데 심각하죠. 코르크로 항문 막는 이상한 이 방법 말고 제대로 된 방법 없습니다. 예, 그 다행히 1854년에요. 그 런던 소우 지역에서 드디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당시에 이 무통 분만을 개발했던 그 당시 그 최고의 마취과 의사인데요. 이름이 존 스노우예요. 이분이 콜레라 해결책의 중요한 실마리를 찾습니다. 먼저요, 런던 소의 지도를 쫙 펼쳐놓고선요, 사망한 사람들이 어디서 죽었는지 집을 다 표시를 했어요. 보시면 이 브로드가를 중심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가 그냥 몰려 있잖아요. 네.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존 스노우는 야 이렇게 몰려 있어? 근데 여기 펌프, 물 펌프가 하나 있네. 근데 좀 그림을 다시 보게 되면 또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워크하우스가 있고 여기 양조장 브리어리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많이 안 나왔어요. 수가 그러네요? 적잖아요. 네. 이거 왜 그러지? 봤더니 여기 이 구비논에는 거기에 자기네 자체 펌프가 있어요. 아, 양조장은 물 대신 맥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는 맥주를 마시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종합해 보니까 콜레라의 원인은 한 가지인 것 같다. 바로 저 오염된 전이는 저 펌프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물을 이거 쓰지 말아라 라고 거기 있는 펌프의 손잡이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이제 그 소우 지역에서 콜레라가 잦아들었다 하는 얘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존 스노우의 이 조사를 통해서 인류 최초로 역학조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파 경로를 체계적으로 추적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사람들이 위생관념이 생겨나고 식수와 하수를 분리하고 오래된 하수처장도 좀 청소하고 이렇게 되면서 콜레라가 위생의 어머니다 라는 말까지 나왔답니다. 이렇듯 콜레라 팬데믹의 주요 원인이 됐던 영국이 콜레라가 물에 의한 수인성 질병이라는 사실도 직접 밝히게 된 거죠. 선생님, 콜레라를 계기로 새로 만들어진 것도 있나요? 맞아요. 콜레라가 유럽 전역을 휩쓰니까 이 전염병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높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1892년에는 이제 국제보건 헌장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전신이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질병에 인류가 좀 많이 끌려다녔죠. 그런데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좀 연합해가지고 질병과 좀 체계적으로 맞서자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하지만 지금도 콜레라의 악몽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전 세계에 20억 명 이상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어요. 변변한 위생시설이 이제 안 돼 있고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콜레라 균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산업혁명 시기 인간의 욕망이 낳은 감염병이 또 하나 있어요. 또 있나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세균과 연관된 병이에요. 과연 어떤 감염병일지 이번엔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창백한데요? 너무 창백해지네요. 이 그림에 실제 모델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얘. 어떤 하
하얗다. 네. 창백해져요. 맞아요.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 그리고 이 눈가에 어둡고 그림자가 보이죠? 이 여성들은 모두 감염병에 걸려 사망했어요. 네. 그건 바로 200여 년 동안에 약 10억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결핵균에 의한 감염병, 결핵입니다. 10억 명이 사망했다고요? 이런 이 결핵균이 약 1만 년 전쯤에 인체에 침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센균과 함께 정말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세균으로 꼽는데요. 그런데 이 결핵균이 특별히 좋아하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감이 오세요? 결핵이? 네. 따뜻한 거? 따뜻한 거. 전 반대로 습한 거. 습한 거. 바로 산소를 좋아해요. 아. 네, 결핵균이 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핵균이 주로 이제 숨을 내쉴 때 공기로 비말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이 결핵에 걸리면 보통 폐결핵 증상이 나타나면 막 기침 당연히 심하게 하게 되고 오한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고 심하면 가래와 피를 네, 토하기도 하죠. 결핵균은 이런 증상을 통해서 사람을 완전히 이제 정말 소모시켜서 극도로 쇠약한 상태로 몰고 가기 때문에 19세기엔 이거를 소모병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우창윤 선생님, 이 결핵으로 인해 나타난 증상이 또 있나요? 우리 몸의 신체에 못 가는 부위가 사실 또 없어요, 결핵균이. 그래서 뭐 임파선 같은 데를 가면요, 그냥 임파선이 좀 붓고 고름 나고 터지고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뼈로 가면은 결핵성 골수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진 한번 봐보실래요? 지금 이 사진이 고대 로마 시대의 도시인 폼페이에서 이제 화산 폭발로 사망한 남성의 요축뼈인데 척추 중 하나에서 특히 결핵성 척추염의 흔적이 좀 발견이 됐어요. 뼈들이 파여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 뼈의 뒤쪽이 깎아져서 그 납작해져 있어요. 이렇게 결핵균은 뼈의 침투에서도 뼈를 갉아먹고 뼈가 부러지게 하고 이걸 내리앉으면서 뭐 신경통이나 뭐 감각의 이상 등을 초래하기도 하고요. 또 결핵균은 뇌로도 가요. 뇌에서 이제 수막염을 일으키면은 뭐 굉장한 두통과 의식의 변화 그리고 뭐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그래 엄청 위험하구나. 뭐 다 가요. 야 뭐 종잡을 수가 없는 놈이네 이놈도. 교수님 산업혁명 시기에 결핵균이 이렇게 확산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자본주의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된 감염병인데요. 산업혁명 시기에 노동자들이 도시로 몰려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좁은 공장에서 오염된 공기와 먼지를 마시며 일했고요. 특히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된 석탄을 채굴 하는 광산에서는요. 바람도 통하지 않는 갱도에서 수많은 광산 노동자가 분진을 들이마시면서 일을 했어요. 특히 결핵균은 이 자외선에 약해요. 그러니까 햇빛을 받으면 밖에서는 또 금방 죽는데 갱도에 있으면 또 대부분의 공장에서 환기도 안 되고 빛도 잘 안 들어오면 결핵균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것이죠. 거기다 더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을 과도 심하게 하잖아요. 잘 못 먹잖아요. 어떻게 돼요? 당연히 건강 상태, 면역 기능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발병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핵을 가난한 자들의 질병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19세기 초에는요, 유럽 인구의 무려 7분의 1이 결핵으로 사망했다는 연구 보고가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 결핵 확산이 절정을 이루었대요. 그렇다면 말이죠. 이 피를 토하며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이런 결핵을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 것 같으세요? 그때 뭐 저주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저주는 아니에요. 자, 보세요. 결핵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살이 빠져요. 네. 네. 핏기 없이 창백해져요. 네. 바로 이런 외모가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추구하던 미인상과 이게 딱 어머, 맞아떨어진 거예요. 있겠다고요? 네, 동경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을 그렇게 예술적으로 예쁘게 미화한 거예요? 더 나가서요.
이런 모습을 따라하는 문화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어머. 이 여성들의 모습 어떠세요? 하얗네요. 허리가 너무 얇네요. 그리고 꾸분영한 자세도 취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결핵 환자를 따라한다는 제스처를 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당시에는 유행하던 화장법도요. 이 피부톤을 더 하얗게 하려고요. 네, 만들고 입술은 빨갛게 그렇게 연출을 했대요. 심지어 더 창백해 보이려고 얼굴에 쌀가루를 끼얹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다 알지만 이런 창백한 모습은 미의 상징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결핵은 산업혁명이 퍼뜨린 하얀 패스트다 라는 별칭도 있어요. 하얀 패스트. 그러네. 백사병. 결국 결핵균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증상들은요. 인간이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인해서 그 진실이 왜곡된 경향이 있죠. 아, 무섭다, 무서워. 게다가 예술가들 사이에서도 결핵이 선망의 대상이었답니다. 예술가들은 창백한 얼굴로 장기침을 하면서 이 작업에 몰두하는 모습이 어떤 진정한 천재의 모습이다. 아티스트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당시 영국 낭만파 시인 바이런이 남긴 말이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요. 우리 기현 씨 한번 읽어주실래요? 기왕 죽을 거라면 결핵으로 죽고 싶다. 그래야 모든 여성이 저 불쌍한 바이런 좀 봐요. 죽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라고 할 것이 아닌가. 아, 기가 차네요. 와, 아파 봐야 정신 차리지. 당시에 결핵은 이 노동자 외에도 주로 집에서 이제 있으면서 글을 쓰고 작업하는 예술가들이 걸리는 거예요. 폭풍의 언덕을 쓴 에밀레 브론테도 자신의 동생이 결핵을 앓는 걸 보고 내 생각에 결핵은 아름다운 질병이야 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자기도 걸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느꼈겠지.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쓴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도 우리가 잘 아는 작곡가 쇼팽도 결핵으로 유명을 달리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결핵에 딱 걸렸다고 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다 보니까 결핵에 걸리고 난 이후에 폭발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결핵에 걸렸을 때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온다라는 이미지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핵은 천재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이렇게 인간의 욕망이 불러온 결핵균에 대한 감염병은요. 계속 인류를 괴롭혀오고 있죠. WHO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요. 2021년이에요. 약 1,06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세계적으로 발생했어요. 아직도 많다. 그 가운데 OECD 국가 중에서 발생률 1위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입니다. 엥? 야, 우리나라 결핵 발병 1위라고. 해마다 2만 명 넘게 결핵이 걸리고 1,300명가량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매일 서너 명이 결핵으로 숨진다는 얘긴데 사망 원인 가운데 감염병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다음으로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결핵균을 가지고 있다는 발표도 있었죠. 그렇다면요. 오랜 시간 원인도 모른 채 세균이 일으키는 감염병들로 고난을 겪어왔던 인류는 대체 언제부터 세균의 존재를 알게 된 걸까요? 수천 년간 세균에 대해서 무지했던 인간의 눈을 뜨게 해준 건 바로 세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로베르트 코흐입니다. 코흐는요, 1871년에 독일의 베슈타인 지역에 정착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감염병으로 4년에 걸쳐갖고 한 500여 명의 사람과 한 5만 6천여 마리의 가축이 죽어나갔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코흐가 먼저 그 아내가 선물해준 현미경으로 환자실로 보다가 시간 남을 때마다 열심히 이걸 관찰을 했는데, 이 병에 걸려준 가축에는 막대 모양의 그런 입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혈액뿐 아니고 막 림프샘, 비장에서도 막 발견되고, 그래서 코흐는 입자가 몸 안에서 지금 증식하고 있는 생명체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그럼 밖에서 한번 키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코우가 다행히도 이거를 인공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키웠어요. 어. 그런데 이때 또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해요. 이 막대 모양의 입자가 살아있는 세균이며 강인한 생명력으로 땅에서도 증식해서 살고 있다는 걸 알아낼 수 있었어요. 와. 이 실험 결과로 코우는 인류 최초로 감염병이 세균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밝혀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끔찍한 재앙을 몰고 온 게 무엇이냐? 바로 이게 탄저균에 의한 탄저병이었어요. 탄저균은 이렇게 이제 막대 모양의 이런 세균인데요. 탄저병은 처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데? 탄저균. 탄저라는 뜻은요. 탄이 수탄자예요. 저는 이 등창이라는 뜻이니까 수처럼 검은 부스러미라는 뜻이에요. 아, 탔다고? 예. 탄저균에 감염되면 이 피부에 이 젓갈색 돌기가 먼저 생겨요. 그러다가 이 돌기가 이제 물집이 형성이 되고 이 물집이 터지면서 딱지가 이제 검어지고 거의 막 부어지고 심각해지면 이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병이죠. 와, 세다. 그래서 이 코우가 이 1년의 실험을 통해서요. 1876년에 탄저균이 탄저병을 일으킨다는 이걸 밝혀낸 다음에요. 이어서 1882년에는 결핵균, 2년 뒤인 1884년에는 콜레라균 등을 차례로 이것들이 이런 병의 원인인 걸 다 밝혀내요. 그럼 이제 미신적인 게 진짜 많이 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코우는 그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코우의 이런 발견 이후로요. 세균학 분야는 이제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드디어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불리는 치료제를 손에 넣게 됩니다. 여기에는 또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전쟁으로 인한 군인 사망자만 한 900만 명에 달았어요. 근데 이 군인들이 사망한 가장 큰 원인은요. 뭐였을 것 같으세요? 감염? 예, 맞아요. 그 상처를 통한 감염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데 직접적인 전상이 아니고요. 경상이라도 그 상처를 통한 폐혈증으로 더 사망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한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영국의 의사이자 미생물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당시 군부대에서 일하던 그는 감염으로 많은 군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1918년 전쟁이 끝나자 알렉산더 플레밍은 영국 런던 한 병원에 있는 자신의 실험실로 돌아와서요. 세균성 감염에 대한 치료법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928년에 플레밍은 이 황색 포도상 구균을 키우고 있었어요. 막 황색 포도상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우리 피부에도 있고 뭐 코 속에도 있고 뭐 피부 염증, 뭐 식중독도 일으키는 그런 세균이거든요. 네. 이걸 키우다가 이제 이렇게 놔두고 뭐 휴가를 갔다 왔는데 이 황색 포도상 구균이 자라고 있는 배양 그 접시에 곰팡이가 폈어요. 곰팡이? 근데 이렇게 봤더니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없는 거예요. 요것들이 다 지금 황색 포도상 구균이 자라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 동글동글한 것들. 근데 여기에 곰팡이가 폈어요. 이 주변을 좀 보세요. 오, 깨끗해요. 네. 황색 포도상 구균이 안 보이죠? 거기 없어요. 네. 안 붙네. 몸에 곰팡이를 길러야겠네. 플레밍은 이 배양 접시를 보고 딱 떠올렸어요. 아, 이 푸른 곰팡이가 황색 포도상 구균을 못 자라게 하는 죽이는 무언가를 내뿜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푸른 곰팡이 이름이 이 학명이 페니실륨이거든요. 여기서 뽑은 물질이라고 그래서 이 이름에다가 페니실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1928년 인류 최초로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야, 천재들이 있어 이렇게. 곰팡이가 사람을 살렸네. 아니 사실 저는 오늘 녹화도 저 플레밍에게 감사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죠? 오늘 새벽 일어났는데 네. 갑자기 다래끼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항생제 먹었거든요. 그랬던 진짜 2시간 만에 바로 가라앉아서 이렇게 멀쩡하게 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다른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죽이는 거를 항생제라고 불러요. 교수님, 그러면 이때 개발된 페니실린은 뭐 어떤 식으로 사용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페니실린 사용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페니실린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던 거죠. 한 사람의 폐혈증을 치료할 수 있는 페니실린 양을 얻으려면요, 2,000리터의 곰팡이 배양액이 필요했는데. 와, 2,000리터요? 2,000리터를 키워서 거기서 추출해내야 한 사람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데, 당시 페니실린이 얼마나 귀했냐면요, 한 숟가락 정도 되는 양을 가지고 미국 전체 공급량의 무려 절반을 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 그만큼 페니실린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기서 제가 또 문제 하나 드립니다. 당시 연구진은 고민 끝에 페니실린 치료를 받은 환자의 이것을 재사용하기로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왠지 두 분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생각을 하죠? 왜 우리가 맞출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되게 직관적인 걸 것 같아서. 뭘 제작을 했다 이거지? 페니실린 치료를 받은. 몸에 들어간 거는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서. 돌고 돌아요. 돌고 돌다가. 정답. 아, 규현 씨. 환자의 소변. 정답입니다. 그래, 내가 맞출 것 같았다니까요. 직관적인 거. 연구진은요, 페니실린을 주사한 환자의 소변을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페니실린을 다 추출해서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와. 부족함을 좀 충당했다고 그럽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거를 뭐 어떻게 오줌을? 기록이 있습니다. 내 동료는 모든 환자의 소변을 모았습니다. 주사된 페니실린 중 거의 95%에 가까운 양이 소변으로 배출되었습니다. 소변을 담은 유리병을 뉴저지의 제약회사 실험실로 배달했습니다. 환자는 살아남았고 90세까지 살았습니다. 잘하셨네요. 오줌 실린이네. 오줌 실린. 오줌 실린. 소변 실린 주사로. 어떠세요? 페니실린을 주사하고 나면, 투여하고 나면은요, 대략 한 4시간 정도 지나면 소변으로 이제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들은 그 소변을 모아다가 거기서 다시 페니실린 청재해서 다시 투여했던 것이죠. 아, 진짜 비싼 오줌이었네요. 페니실린 맞게 되면 연락할게요. 아, 페니실린 공유하면 돼. 제가 먼저 맞을게요. 아니, 내가 맞을 테니까. 아니, 제가 먼저 맞을게요.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제가 싸드릴 테니까. 제가 먼저 맞을게요. 아, 진짜. 선생님, 그러면 페니실린 대량 생산은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전쟁 덕분이었죠. 2차 세계 대전 때 이제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상처를 받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게 페니실린이니까 정말 제약회사들이 이 페니실린을 더 만드는 거에 두 팔을 걷어붙였고, 그 결과 이제 진주만 공격 열흘 후에 굴지의 제약회사들이 이제 페니실린 상용화를 성공시켰고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됐죠. 근데 이제는 아까 같은 싸움 안 하셔도 되는 게 곰팡이를 이용해서 만들지 않고요. 이제는 그냥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량 생산이 요즘 기다렸다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뭐 원하시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혹시 모르게 전화해요. 그럴까요? 네. 네. 이렇게 감염병 원인도 알았고요. 치료제도 이제는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세균에 의한 감염병은 딱 제압할 수 있는 탄탄한 밑거름을 이뤘죠. 그런데 이런 발전이 이렇게 아주 실망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만 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전쟁이었으나? 네. 세균으로 이해했잖아요. 이거를 이용해서 약용해서 무기로 쓴다고? 무기 개발에 들어간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왜 그러냐 진짜. 실제로 그 1, 2차 세계대전은요, 거의 신무기의 실험장이 되다시피 했거든요. 이때 탄저균을 활용한 무기가 개발됐어요. 어쨌든 세균 무기 이런 걸 만들다가 뭐 사고 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사건이 하나 큰 게 있었죠. 생물학 무기 실험을 한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영국입니다. 또 영국이에요? 영국은 진짜 대단한 나라. 탄저균 무기 실험을 하려고요. 섬 하나를 그냥 통째로 날려먹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섬은 실험 중인 정부의 땅입니다. 이 땅은 탄저균으로 오염돼 있어서 위험합니다. 착륙하는 건 금지입니다. 1943년에요. 스코틀랜드 연안의 그 그린아드라는 섬에서 탄저균 폭탄 투하 실험을 했어요. 네. 아, 실제로 했구나. 작전명은 채식주의자였는데요. 네? 작전명이 채식주의자요? 그 섬에다가 60마리의 양을 풀어놨어요. 진짜 양은 무슨 죄야. 아유, 불쌍해. 그리고 섬 상공에서 탄저균 폭탄을 이제 한번 떨어뜨린 거예요. 막 폭발하고 이러지는 않네. 그렇죠. 저게 다 세균 덩어리인 거잖아요. 죽은 거예요? 영상에서 보다시피 양들은 몰살했습니다. 저건 미친 짓이야. 너무 충격적이에요. 실험했던 영국군은 다 실험 성공을 기뻐했죠. 그리고 이제 준비는 끝난 거예요. 효과가 입증이 됐으니까. 진짜, 에휴. 그런데 다행히 2차 세계대전이 곧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면서 실제로 이게 실행되지는 않았어요. 아, 다행이네요. 그 이후 섬은 어떻게 됐느냐. 1986년에요. 영국 정부는 탄저균 박멸을 위해서 포르말데하이드를 섞인 바닷물을 1년 동안 비처럼 뿌렸어요. 하지만 유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정말 다 박멸이 됐을지 그거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탄저균이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요. 호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탄저균은 막대 모양의 입자인데 극한 상황에서는 동그란 포자 모양으로 변하죠. 포자 모양으로 변한 탄저균은 사람이나 동물의 몸속에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숙주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 생명을 유지합니다. 심지어 흙으로 돌아간 탄저균은 이 포자 형태로 100년까지도 거뜬히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저균이 무서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동물과 사람 모두를 감염할 수 있는 잉수 공통 감염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균을 동결 건조시키면 손쉽게 분말로 만들 수 있어서 냄새나 맛을 느끼지 않고 음식, 물 등의 투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전쟁 중인 상대의 동물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살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진짜 전쟁에 쓰면 난리 나겠네요.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인류가 알았어요. 이거 너무너무 위험하다. 아군 적군을 가리는 그런 무기가 맞아요. 아니잖아요. 인류를 위협하는 그렇죠. 거. 그래서 1972년에요. 생물 무기 금지 협약이 돼서 세계 주요국들이 서명을 해서요. 국제적으로 생물학 무기 사용이 금지돼 있어요. 다행이네요. 네. 하지만 2001년 탄저균을 악용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9월 18일이죠. 9.11 대회로 일주일 후에 다섯 통의 편지가 발송이 됐어요. 그로부터 3주 후 10월 9일에 두 통의 편지가 추가로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보내진 거예요. 협박이에요, 협박? 당신은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우리에겐 이 탄저균이 있다. 이제 당신은 죽는다. 두려운가?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알라는 위대하다. 그 당시 그 편지에는요, 탄저균 분말 2g이 들어있었거든요. 와, 편지 안에 들어있었던 거야? 이걸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양은 적지만 피해는 심각했죠. Florida man has contracted a very rare and potentially deadly form of anthrax. In Florida, after one man died from the illness and his co-worker was contaminated.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is closing offices today until Tuesday to allow a complete sweep for traces of anthrax.
and 29 staffers for Senator Tom Daschle's office have tested positive for exposure to anthrax. 결국 22명이 탄저병에 걸렸고요. 그중에 5명은 돌아가셨고 나머지는 회복을 했습니다. 와. 저 편지 누가 보낸 거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미국 육군 연구소의 미생물학자였는데요. 기소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영원한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탄저균 테러네요. 이처럼 세균을 범죄나 테러에 악용할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 탄저균뿐만 아니라 천연두, 패스트, 야토병 등 세균과 바이러스를 무기화한 생물 무기가 수십 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극소량으로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생물 무기가 인류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야. 자, 오늘은 인류를 초토화시킨 세균 감염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세균은 때론 인류에게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도 했고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세균이 지구상에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도 오래가지 못해요. 따라서 공감과 조화의 자세로 이 세균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지내면 좋겠어요.